민경호 전 비대위원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경호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호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마침 앞서서 이제 우리 정혜진 변호사님하고 웅동학원, 조국 웅동학원 문제 좀 다뤄봤는데요. 그 문제를 좀 그냥 이어서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 미래에서 공식적인 논평이 나왔어요. 국민의 미래 이준우 대변인 논평이 나왔는데, 논평 중에 이 부분만 좀 핵심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4년 전 웅동학원의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직접 나서 사의 환원과 일가족 이사진 퇴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제 웅동학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의 환원 노력을 했다고 했으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사진 퇴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의 모친은 오히려 임기를 연장해 오는 2027년까지 이사장직을 보장받았습니다. 여기에 추가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웅동학원이 진 거액의 빚이 가족과 관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조국 대표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와 조국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운동학원이 짜고 치는 소송을 하여 안 갚고 안 받기를 하였고 그 결과 10억대의 부채 원금이 100억대의 빚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족과 관련이 없다고 하니 국민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캠코 등이 23년 동안 200번이 넘는 상환 도촉을 했지만 웅동학원은 묵묵부답입니다. 웅동학원 이제 사유하는 빈약 상환 계획 구체적으로 밝혀라. 조국 대표의 모친은 웅동학원 이사장직에서 즉시 사퇴하라. 뭐 이런 입장을 국민의 미래 즉 국민의힘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는 형제정당이죠. 사실은 국민의 미래 이준우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그 논평 소개해드리고 좀 이어가보겠습니다. 이 내용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드린 질문도 요거입니다. 이 약속 좀 지키지 않았는데 조국의 이런 행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지금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런 경제적이고 개인 비리의 문제가를 넘어서서 뭐 정치적 문제까지 확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한다랄지 이런 경제적 문제, 개인 비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거를 정치의 영역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이건 뭐 국기를 흔드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냥 두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 비리는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묵혀두고 그 사람이 정치적 행동까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피아? 뭐 이런 이탈리아의 마피아 같은 그런 수준으로 발전한 거로 보입니다. 네. 조국 웅동학원 문제 간단하게 짚고요. 사실은 이제 다른 이슈들이 좀 많아서 간단하게 하나씩 현안들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 민경훈 비대위원께 오늘 마지막에 사실 중심적으로 여쭙고자 하는 건 총선 지금 상황 그리고 이후 상황 이런 걸 좀 한번 좀 대담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현안부터 좀 운동학원 문제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다른 현안 몇 개를 좀 간단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선거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민들과 만나면서 이런 발언을 했죠. 70평생 살며 지금처럼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뭐 지지층을 향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후진국이다? 이건 이제 국가에 대한 사실상 모독에 가깝습니다. 뭐 사실 왜곡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앵커 얘기대로 그 대통령은 뭐 다른 사람하고 달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되는 게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은 좀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도를 넘어선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냥 대통령으로서 한마디 해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나도 정치의 플레이어로서 개입을 하겠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멘트입니다.
정치 플레이어로서 예, 예. 정도를 더 상당히 넘었다. 예, 예. 네. 문제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거판에 뛰어들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뭘로 이루어졌냐? 정권 교체로 이루어졌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그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졌었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들 뭐 굉장히 많죠.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일을 벌이켰는지, 부동산 정책이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탈원전이 어떤 위기를 낳았는지, 친중, 친북, 편향적 외교의 결과가 어떤지, 국가 채무가 그 사이에 얼마나 급속하게 증가했는지, 뭐 이런 수없이 많이 평가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나섰지 않았으면 몰랐을까? 직접 나섰으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좀 평가도 동시에 조금씩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촛불 어떤 2010년대 중반에 있었던 촛불의 영향력 하에서 촛불의 어떤 배경 하에서 들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권보다도 지지 기반이 견고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정권들은 한 5년 단위로 바뀐다기보다는 한 10년, 두 주기 단위로 바뀌잖아요. 예. 10년 정도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고 또는 10년 정도는 진보 정부가 들어선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게 탈원전, 부동산 문제, 안보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나라를 정말 그러니까 어느 레벨, 우리가 이해 가능한 레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러다가는 정말 나라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 나라가 위태롭지 않은가라는 레벨에서 상황을 다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지지 기반, 촛불에서 형성된 지지 기반 한 10년 정도는 국민들이 지켜봐 주는 어떤 유예 기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광범위한 반발에 직면하고 정권을 내주는 그런 양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아마 역대 정부 중에서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역대 정부에서 가장 못한 정권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제가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아마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정부 역사상 또는 대통령 역사상 가장 좀 온건하게 표현한다면 이색적인 또는 좀 평가 그 나쁜 평가가 가능한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색적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갔다. 예.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궤도를 예. 이탈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판에 돌아다니면서 경남 지역 유세를 하니까, 이제 보수층에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만, 개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친명계 핵심, 그 조직들이나 개딸들이 들고 일어나서 분노를 표했습니다. 어떤 표현까지 했느냐? 이런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책방 할배 제정신이냐? 재명인의 마을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다.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모욕적 비판까지 개딸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개딸들이 이렇게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전직 대통령, 그것도 민주당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발언 수위보다 아주 예민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까지를 그러니까 그런 범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것처럼 포지션, 자기를 이미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딸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그러니까 민주당만 배타적으로 지지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만 배타적으로 지지해야 되는데 여러 세력을 다 그 골고루 지지하고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어떤 있을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사이의 갈등 같은 거에서 좀 한 발 떨어져서 자기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포지셔닝 한다면 이거는 그 개딸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경쟁자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의도적으로 그랬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개딸들도 그거를 예민하게 보고 개입을 했다고 보고 단 뭐 책방 할배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경남 지역의 여러 후보들, 뭐 어젠가요? 그젠가는 세 후보들을 하루에 이제 세 곳을 집중 지원 유세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친문 성향의 후보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곳에 가면 당연히 지지자들이 상당히 환영을 하겠죠. 그런데 동시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의 구도로 짜여져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소환될 것에 대한 또 우려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의 지원이 전체적으로 뭐 민주당에 좋게 작용할 거냐, 아니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심판, 윤석열 정부 심판, 이렇게 인식하는 과거의 정권교체에 동의했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를 던졌던 이런 사람들까지 소환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의아하는 분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겠어요? 예. 지금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유세를 하거나 지지 유세를 하거나 할 뻔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할지 말지를 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재명과 조국의 이미지가 워낙 그러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고 해서 타켓이 되거나 그럴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조국이 워낙 뭐 범죄자 뭐 이런 걸로 이제 친명 학살 이렇게 네임이 또 이미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단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박근혜가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수도권 민심이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유세를 할 뻔하다가 자제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총선 이후에 전국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예민한 지점을 지금 예민한 어떤 포석을 두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임종석 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좀 나름 자중하다가 최근에 유세에 합류했거든요. 예. 이것도 총선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문 그룹이 하나의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 합의 같은 걸 좀 이루고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이후를 준비한다. 임종석 실장의 향후 구도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임종석 문제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또는 퇴임 후에 초기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잊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 이거 완전 뻥이 되어버렸어요. 예. 정작 문재인은 자신의 사저 양산에 많은 정치인들이 계속 오도록 했고, 양산 정치를 했다고 하죠. 계속 그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왔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 직접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뭐 메시지를 간단하게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집중 유세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선거에 뛰어든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는 건 그냥 코미디 같은 얘기처럼 보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정치인은 대체로 좀 관전 기질이 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중에서 조금 관전 기질이 좀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좀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어서 그렇게 극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명백해 보입니다. 하나는 친문 그룹의 내부 합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친명 공천이 있었는데 친명 공천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끝냈다. 그러니까 일단은 탈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냥 조용히 있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아마도 총선 이후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뒤늦게 영향력은 없지만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내부 합의가 됐고, 그 합의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고민정, 뭐 이렇게 조국까지 넓게 보면 여기에 공동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종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함의가 많이 들어있는 행보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판 뛰어드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간단간단한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니까 이 부분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앞서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김준혁 후보 이완란 여사 성상납
관련된 발언이랄지 박정희 대통령의 위안부 관련한 성관계 발언이랄지 이게 지금 크게 논란이 됐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보시고 계세요? 저는 좀 색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 예. 그 허현준 씨도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80년대 중후반에 운동권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해방 전우사를 재인식하면서 김알란, 박정희 대통령, 뭐 주한미군 문제를 다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하는 건 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충분한 근거와 사료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80년대 중후반 무차별하게 대중선전을 하면서 거의 마타도에 가까운 생각들을 유포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알란 씨가 뭐 아까 성상남 나왔지만 박정희 대통령 뭐 얘기도 그렇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충분한 고증이나 어떤 자료가 없이는 해서는 안 될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학술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냥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또는 세미나 자리에서 무차별하게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유포해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절을 보냈던 50대 중반, 뭐 40, 50대 중반 친구들은 그런 생각들을 공사석에서 해요. 근데 자기 진영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국민적으로는 퍼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김준혁 씨는 제가 볼 때는 학자라는 그 사람의 캐릭터는 별 문제가, 그러니까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에 운동권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권 시절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3, 40년이 지나서 그냥 술자리에서 하듯이 그냥 마구잡이로 한 얘기지 이 사람이 사학과 교수인 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권 시절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마타도처럼 쭉 해왔고 그 관성 하에서 김준혁 씨가 저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이걸 여쭤볼게요. 조상우라고 있습니다. 이미지 그 사진이 한 장 있으면 조상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 발언이 담긴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조상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 김준혁 후보 발언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가운데 부분 한번 조금만 켜주세요. 예, 가운데 있는 인물이 조상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어떤 발언이냐? 실제 매춘에 이용됐던 묘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밑에 사람만 볼까요? 그 전에 사건이긴 하지만 최광욱 전 의원 설치는 암컷.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최민희 인도인 여성들의 몸을 감싸므로써 지나친 성욕으로 도포. 인도인들이 뭐 정력이 강하다고 세다고까지 이야기를 최민희 씨 했죠. 이 조상호 부위원장 뿐만 아니라 일부 좌파 패널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저 김준혁의 발언, 김알란이 미 군정식이 이화여대 학생들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 요 발언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네요. 80년대 그 상황에서의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김준혁 개인의 어떤 실수, 뭐 망언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 세력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일정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권, 그러니까 이게 진영화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좌파 진영의 중년 지식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얘기지 김준혁 씨나 조상호 씨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학술적이고 뭐 언론 이런 맥락에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술자리 같은 데서 정치적 마타도의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살포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체에 걸려놓으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니까 문제가 된 것뿐이지 그 저런 생각과 인식들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후보 한번 간단하게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지금 불법 대출 문제로 상당히 이제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을의 공영을 후보 자녀 아들 딸에게 부동산 증여 문제가 알려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뭐 특징적인 점은 좌파와 우파의 차이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러니까 부정비리, 뭐 축제 이런 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적절히 그 사회에서 숙정하고 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좌파의 문제는
그러했던 사람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또는 자기의 어떤 정의와 정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파는 그런 부정비리 축제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뭐랄까 부끄러워하거나 자정하거나 뭐 이런 제스처는 취하는데 좌파들은 그런 제스처 전혀 없이 그거와 전혀 무관하거나 배치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정치에 진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런 그런기 때문에 저 정도면 그러니까 아까 마피아 얘기를 좀 했는데 좀 과도하다는 생각도 있긴 하는데 그런 부정 비리의 정치화 이게 굉장히 문제로 보입니다. 교육당 문제도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네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신지 지금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그리고 그 배우자 논란이 되고 있죠. 박은정 후보는 본인이 1년 9개월, 21개월 동안 사무실 한 번도 안 나가면서 월급 포함한 여러 가지 다 해서 1억 원 챙겨갔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이규원 검사 비례대표 26번인가요? 22번인가요? 이 이규원 검사도 약 2년간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으면서 1억 정도의 돈을 챙겨갔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죠. 사실이 확인됐죠. 이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박은정 후보의 남편 전관 예우 논란 다단계 가상화폐 가해자들 변호하고 그들을 도왔던 것이 단순한 변호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어떻게 속이는지까지도 도와주는 이런 것까지 또 논란이 됐죠. 비례대표 6번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진영 후보 자녀 3명이 모두 국적이 미국이라고 하죠. 뭐 이중 국적의 아들 있다가 미국 국적으로 정리했다. 군대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져서 조국혁신당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좀 뭔가 다를 거라고 일부 40대, 50대의 지지층들은 생각하나 본데 그렇지 않네요. 왜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를테면 저는 포퓰리즘으로 보는데 포퓰리즘이 대표적인 징표가 뭐냐면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법치를 무너뜨려 그러니까 범법이니까 그 사법의 영역에서는 유죄 무죄만 다투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데 그 범법 사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내가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다 그거거든요. 예. 조국도 범법은 당연히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것을 법을 뛰어넘는 어떤 더 높은 영역에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보는 거인데 이게 포퓰리즘인데 그래서 한국적 포퓰리즘인데 문제는 포퓰리즘이 보통 이제 미국의 포퓰리즘은 백인 남성 노동자 그다음에 중남미의 포퓰리즘은 이제 원주민들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경력이나 어떤 재산 정도를 보면 아마 그 모든 정당 중에서 가장 학력이 높고 그다음에 그 재산 규모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자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 어떤 자기의 부나 그다음에 범법 사실을 감추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검찰 독재의 해체, 검찰 독재의 타도 같은 정치적 레토릭을 썼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레토릭을 쓰면서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부자, 기득권에 가깝고 그다음에 훨씬 더 그런 내로남불이 또 구조화되어 있던 집단으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아주 부패한 집단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본다면 김준형 씨는 제가 해설하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예. 문제는 한미동맹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문제가 있다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정치에서 너무 미국 편만 들지 말고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도 고려하자 이런 맥락의 한미동맹 경계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양반은 한미동맹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의식화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내면에 의식화돼서 내면의 어떤 식민지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한다면 본인이 미국 국적을, 그러니까 아들이 미국 국적을 채택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내면의 식민지 상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건 자기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했다고 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할 필요, 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을 그 약화, 경계하더라도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러시아를 어떤 그 뭐랄까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봤다면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스라이팅으로 보고 정신적 식민지화로 보고 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건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 모순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참 한국 사회에서 좀 있어 본 일이 없는 굉장히 특이한 집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우리 코지 K님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가스라이팅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하는 것이랍니다. 나르시시스트. 어쨌든 뭐 저런 의견도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어떤 발언, 부동산 문제 이런 거 좀 간단간단하게 좀 다뤄봤고요. 의대 정원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대국민 담화를 했죠. 그리고 그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 개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좀 단일한 방안을 제시해 오면 논의하겠다.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좀 더 폭넓게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갈수록 대화의 창을 굉장히 열고 있고 전공의들과 관련해서는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했죠.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도에 이게 나와서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뒤에 부분을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어제죠 3일 외부 일정 없이 대통령실에 머물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기다렸다. 의료개혁 관련 주요 참모와 실무진도 오전부터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뒤 외부 일정을 비워둔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 대전협이라고 부르죠.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어떤 전공의도 대통령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시도 중이다. 당장 오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오늘 뭐 전공의 대표하고 만날 가능성도 빠르면 있다. 아니면 주말에 만남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서 최근에 이제 상황 불과 한 보름 전까지와 좀 다른 상황인데 최근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다가 그러니까 전공의들과의 만남을 하고 아까 지금 앵커의 얘기로 보면 전공의들과 만남 계획까지 있었다는 건가요? 예. 계획이 있었는데 그 정도라면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의대 쪽은 의사 쪽 의료계 쪽은 두 가지 입장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감정적으로 뭐랄까 격앙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통령을 만나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직은 아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의대 교수들이나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뭔가 이렇게 만나서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아주 파국으로 갈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빠르게 전격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학생 수를 늘려야 되느냐 이 문제만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왔죠. 필수 의료, 지방 의료 인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현실적 방안이 뭐냐, 의료 수가 파격적으로 이제 좀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이 그간의 빅5 비롯해서 주로 대형 종합병원들의 전공의들이 상당히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 뭐 장시간 80몇 시간까지 주 근무하는 상황도 있다.
이런 종합병원 실태 이런도 좀 일부 나왔고요. 의대생들 학생들을 빠르게 증원시키면 교육환경이 지금 바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적합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평가가 있어야 되고 준비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나왔고요. 의사들에게 그간에 특히 소아과, 지난번 목동 이대병원 같은 이런 소아과, 뭐 산부인과 이런 데에서의 사건이 생기면 의사들은 형사처벌 받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실제로 필수 의료 쪽으로 가겠느냐, 그래서 법적 리스크 문제를 해소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방안까지도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 갈지는 조금 더 이제 현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고 방안을 찾아야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지분 이제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있어서 그 해법 기본적으로는 뭐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 해법의 원칙이나 방향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제가 이제 의대 문제를 논할 수준이나 그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의대 문제가 단순하게 보건의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대적 전환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골마 터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2,000명 증원이 한국의 향후의 고도 과학기술 사회에서 이공계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러니까 종합적인 인력 정책의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방과 수도권의 어떤 보건의료 격차가 상당하잖아요. 이거는 지방 소멸의 문제하고도 얽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향후에 의료인들을 대거 확충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고령화 사회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고령화, 지방 소멸, 그다음에 인력 정책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종합적인 미래 설계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여러 문제가 이제 중충적으로 막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데 있어서 미래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그거를 대응 방안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의대 문제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터진 문제니까 저는 그런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본 마지막인 주제입니다만 이 주제를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총선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제 여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과 우리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또 운동적 관점에서 늘 보시는 시각도 있을 텐데 총선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선거 판세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섭 대사 이후에 민주당 우위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반등 조짐은 있지만 여전히 반등 조짐은 부분적으로 있지만 아직은 민주당 우위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포인트는 샤이 보스의 존재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샤이 보스라는 게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진보가 과포집, 과대 개상됐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표를 하면 보수가 여론조사보다 더 많이 나올 텐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건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오늘 보도를 보면 한 1, 2% 정도일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 한 40년간 투표를 해봤기 때문에 샤이 보수는 생각보다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 이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투표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표율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결집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세대별 투표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표율에서 지금은 보면 전체적으로 진영 간 대결과 대치가 아주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은 꽤 높을 걸로 보이고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한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자들의 부정 비리,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나 막말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판단은 좀 보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적으로 판을 뒤집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느슨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에서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후자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4, 50대의 어떤 비정상적인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장되는 데는 어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의미 있는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여론 지표가 바뀌고 있다 이런 게 좀 있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고, 네 번째는 보수의 결집 조짐입니다. 보수가 그동안 좀 이완돼 있었죠. 특히 장해찬, 도태우 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완돼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위험했었어요. 위험하다는 건 이 보수가 이완되면서 표가 분산되거나 이탈하는 조짐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상황을 수습하면서 일정한 결집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우위 속에서 저점을 찍었다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형국인 것 같고, 그래서 보수의 결집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 아까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거보다 컸던 거는 양향자 의원의 문제제기인데, 예. 양향자, 이원모 이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문제를 하자라는 건데, 저는 양향자 의원의 제기는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을 빼고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니까 그 정도는 수용할 함직한데,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안 되는 분위기고, 오히려 그 국민의힘과 그 자유통일당 사이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우세고, 보수 세력이 추격하는 형국인데, 추격의 정도가 아직은 조금 더, 아직은 극적으로 상황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판에 지금 박빙 승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박빙, 수도권 박빙, 낙동강 벨트 박빙, 이런 것들이 참 피를 말리는 일주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크게로 지금 이번 총선의 승패, 어떤 것을 좌우되느냐, 변수, 주요 변수를 다섯 가지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샤이 보수 문제, 투표율 문제, 그다음에 민주당의 막말, 부정 비리, 이것에 미치는 이것이 어떤 어느 정도 미치느냐, 미치는 파급, 네 번째는 보수 결집 조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 단일화 문제까지도 주요 승패,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 사이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야 승패를 가른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목표를 현실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어떤 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좀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 목표를 같이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과반을 달성하거나 제1당이 되는 것을 1순위 목표로 하는 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2순위 목표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뉴스에 나오듯이 180석 패스트트랙, 200석 그다음에 개헌저지선 또는 탄핵저지선이잖아요. 이 두 가지 목표를 같이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그러니까 범위, 투표, 마지막 집중력 여하에 따라서 이 박빙 승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극적으로 막 몇십 석이 바뀔 수도 있는 영역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표를 같이 들고 가는 게 좋겠다.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여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향후에 전국이 굉장히 요동칠 거로 보는데, 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조선일보가 잘 지적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정권 심판론입니다. 저는 이 정권 심판론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4, 50대의 윤석열 퇴진 또는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인 열기가 상황을 한국 사회를 아수라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열기를 수렴한 그리고 그것을 대변하는 정당 정치 세력이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특히 조국혁신당은 아예 탄핵을 공약 같은 걸로 내걸어서 지금 밀고 나가는 거. 이게 이번 선거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180석 패스트트랙이나 200석 탄핵안이 성사가 되면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실행하려고 할 거예요. 실행하려고 그 무슨 그게 개헌도 그렇고 그다음에 탄핵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한동훈 특검도 그렇고 뭐 이런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0석, 180석 정도가 되면 주도권을 국회 주도권, 입법부의 주도권을 민주당 계열이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민주당의 구도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구미에 따라서 그런 특검법, 무슨 뭐 개헌, 탄핵 뭐 이런 것들을 요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무정부 상태로 간다고 봐야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의석수가 좀 이를테면 한 120석, 130석 정도를 국회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만 있다면 이 법적 조치가 안 되잖아요. 입법부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더라도 뭐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지금까지의 어떤 특검법 이런 것들은 주로 특검법을 했다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주로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구도였는데 지금 총선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적 책임이 민주당 계열로 가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으로선 형식적으로 국회 의석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두 가지를 양극단으로 해서 중간 어딘가에 뭔가 길이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 지금 진행되는 불과 이제 사전투표는 내일이니까 뭐 바로 임박했고요. 5일이 지나면 닷새가 지나면 이제 본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총선 선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그에 따라서 전국이 어떻게 달라질지까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 민경우 전 비대위원님 모시고 현안, 의대 정원 문제, 그리고 총선 판세와 향후 전국까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민경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 민중민족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벤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벤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